유튜브 같은 고가의 가전을 교체할 때는 어떤 걸 제일 먼저 고려하시나요? 제품 품질은 물론이고 가격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최근 많은 분들이 리퍼브 TV를 찾고 계십니다. 품질은 새 것과 같고 가격은 더 저렴한 리퍼브 TV를 구매할 때 어떤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실 공간에 설치되는 TV 기준으로 화면 크기는 클수록 좋다는 평이 우세입니다. 화면 크기가 한번 눈에 익으면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일 텐데요. 20평대 주거지의 경우 최소 65인치부터 30평대 이상 주거지부터는 75, 85인치 제품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해상도의 경우 기본적으로 4K UHD부터 추천드리며 더 밝고 깊이 있는 최고의 화질을 원하신다면 가격은 약간 더 높을지라도 삼성의 QLED, LG의 QNED 라인업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온전한 리퍼브 제품을 판매하기까지 검수는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단순히 부위별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겉과 속을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고 테스트해야 하는데요. 틈의 리퍼브 TV 등급은 외관의 컨디션에 따라 S, A, B, C의 4가지로 세분화되어 출고됩니다. TV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패널은 전량 정품으로 교체 후 판매되죠. TTM 랩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세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엄선한 최상의 리퍼브 제품만 취급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리퍼브 TV의 대부분은 해외향 제품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TV 자체의 지역 설정이 국내 모델과 다르게 되어 있어서 OTT 서비스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데요. 따라서 지역 설정을 바꾸는 로컬 변경 작업이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마련해서 직접 바꾸거나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겠지만 별도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틈에서 판매되는 모든 리퍼브 TV는 검수를 비롯해 로컬 변경까지 모두 완료되어 있어서 걱정 없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새 제품과 마찬가지로 리퍼브 제품에서도 예기치 못한 초기 불량이나 이상 현상이 드물지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S 보증 내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틈의 리퍼브 TV에 대한 AS는 최장 3년 보증됩니다. 처음 1년은 무상으로 AS나 교환이 가능하고 추가 2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유상 AS를 지원하죠. 틈의 유상 AS 시에는 부품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브랜드 공식 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렴하게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으니 AS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